잠 좀 잤어? 자기소개해야 되는데 긴장되면. 자기소개. 원정 대표 아니야? 우리 카스 오카스 원정 대표. 원정 대표. 그러니까 저 지금 아까 찍으신 분들은 이제 카스에서 랜덤으로 뽑힌 거죠. 뽑힌 거죠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생생 고할래 특파원이어가지고 예 열심히 담아서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또 보여드리는. 인상 좀 쳐요. 배고프다고. 보이세요 지금? 우리 손 우리 손 2시간 40분 전 휴가회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 우리 어르신들부터 진짜 민년옷을 다 지금 빨간색 유니폼 입고 있어요. 잠시만 무조건 이겼습니다. 최소한 2대1로 이겼습니다. 2대1로 화이팅 화이팅. 멋있다 진짜. 역시 집에서 챙겨오신 거예요? 태극기. 네 알파문고에서요. 월요일날 정말 재고 하나 남았더라고요. 우리 대표팀 선수들한테 응원 메시지 한번 전해주세요. 저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이 월드컵을 잘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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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Victory. Only one word. Korea fighting. Fighting.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대한민국! 대한민국!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이나죠! 일단 전술로 진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압박을 나올 줄 몰랐던 거지. 우리가 이제 써니까 이제 놀란 거야. 우루과이에서 이거를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러다가 전반전이 끝난 거지. 이제 된통 맞은 거야. 결론 미드필드 싸움에서 우리가 압도했기 때문에 전기를 지배한 거야. 지금 우루과이 미드필드 다 엄청 좋은 선수들인데 우리가 미드필드를 지배했잖아. 어떻게 됐어? 그렇죠. 미드필더 싸움이 먹고 들어가야지 경기 90분을 지배할 수 있는 거거든. 일단 미드필더 싸움에서 이긴 거지. 수아레즈가 볼을 못 받아. 결론은 왜 볼을 못 받겠어? 우리 수비가 그만큼 촘촘히 섰다는 거. 아, 왜 4년 동안 벤투가 되게 많은 준비를 했구나라고 알 것 같아. 페페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랑 에너지 다 쓴 것 같아. 진짜로 오늘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초반에 그냥 완전 기선제압해서 플레이도 좋았고. 맞아. 또 아픈데도 다 참고 뛰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 절실함 있잖아. 그게 눈에 너무 보이는 거야. 민재도 진짜 아픈데 계속 참고 뛰는 것도 보이고. 뭐 우영이나 뭐 진수나 뭐 선수 모든 선수들이 다 지나고 같이 경기 끝나고 다 쓰러지는 것 같지. 맞아. 전반에 되게 빌드업을 잘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지만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4년 동안 벤투가 만들어놓은 전술을 그대로 했던 플레이인 것 같아요. 초반에 봤잖아. 우루과이 내려서 하는데 한국은 점막밖에 왔단 말이야. 맞아. 우리가 경기를 지배하고 경기를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미드필드도 우리 점유율이나 볼을 돌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던 경기였고 그만큼 선수들이 4년 동안 준비도 많이 했고 결과가 이 경기장에서 많이 나왔다. 그냥 뛰는 모습 자체로도 너무 애들한테 감사한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중요한 두 경기 있으니까 저희도 계속 있는 동안 응원하겠습니다. 맞아. 오늘은 비겼지만 우리 가나전에서는 득점도 터질 거고 분명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마음으로 뛰는 게 너무 보여. 와 진짜로. 우선 외출 언제까지라고? 12시 반?
12시 40분 그 선수도 외출이어가지고 대기하러 왔습니다. 그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는 시간이지? 일 끝나고 잘까? 그치? 잠 좀 잤어? 아픈데 넣고? 우리 우주 아픈데 없대요. 자, 갈게요. 선수들 오늘 외출이 아니고 이제 가족들 만날 시간이 있어가지고, 아, 지금 뭐 승경이랑 우조도 가족들이랑 밥 먹고 저랑 잠시 티타임, 커피타임 하고 지금 뭐 짐이랑 이런 거 받아서 저는 이제 저희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짐도 승경 장갑이랑 빵! 아, 아직도 그 여운이 가시질 않네. 어제 우루과이전 끝나고 다음날 오늘이죠. 대표팀 선수들이 오늘 뭐 가족들이랑 잠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어서 우리 친형 같은 형 순경을 또 만나고 왔습니다. 이런 몸 상태나 이런 걸 또 봤는데 뭐 순경은 되게 씩씩하게 되게 건강한 상태고요. 뭐 호텔 가보니까 되게 선수들이 밝아요. 오후에 운동, 회복 운동하고 경기 안 뛴 사람들은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몇 시죠? 4시 아마 선수도 훈련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나 싶어요. 회복운동? 3대1 혹시 가나전 스코어? 어, 뭐야 유니씨 우리 형 한 골도 안 먹어. 가나전에는 3대0으로 이길 것 같습니다. 어이. 무조건 제가 의조의 눈빛을 보고 왔어요. 의조가 두 골 넣을 거예요. 한 골은 쏘니 넣을 거고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우리 또 알랭이 여러분들과 고알레 식구들과 카스와 함께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팀 선수들 뒤에서 열심히 힘차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